문이 열리네요. 오늘 또 왜 이쪽을 오라고 합니까? 그거 아세요? 모르지. 남프로님 사모님 오셨잖아요. 아, 사모님 오셨어? 여행 오셨어요. 여행 오셨구만. 네. 어저께 오신 거예요? 네. 그래갖고 남프로님이 부탁을 하셨는데. 뭔 부탁? 처음 오신 분들이 갈만한 식당, 베트남 음식으로. 베트남 로컬 음식인데 갈만한 식당? 네. 입문자용? 아무데나 소개해 줄 순 없잖아요. 또 입문자용 식당 하면은 우리가 전에 한번 찍은 적이 있지. 냥응원이라고. 네. 근데 찍었잖아. 그거 가시면 될 텐데. 그 비스무리한 게 또 있습니다. 관한응원? 이렇게 다 알려준다고요? 그 두 식당은 컨셉이 비슷하잖아. 도심 안에 있는 정원 스타일의 그런 레스토랑에다가 음식도 뭐 관세오라든지 베트남 음식들이 다 기본으로 깔려있고. 근데 양홍을 찍었으니까 오늘은 꼬나능원으로 한번 가볼까?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구만. 네. 아니 근데 이제 마음에 드셔야 될 텐데요. 근데 보통 이제 처음 오신 분들이 드시기에는 정말 접근하기 좋고 향신료도 많이 안 쓰고 그러니까 아마 드시기에는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아주 좋습니다. 오시기로 했어? 네. 만나러 가야겠지? 가야죠. 오늘은 또 저희 이제 골프 스승이신 남프로님 와이프 되시는 분이 이제 오셨는데 처음 베트남에 오신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이 이제 접근하기 편한 그런 식당을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1분 꽈나는 분 가시지요. 오시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또 남프로님께서 저에게 부탁을 하신 또 미션을 한번 수행해보자고. 베트남 처음이시고. 네. 처음 오신 분들도 드실 수 있는 그런 식당을 제가 알아봤거든요. 유명한 식당이고 맛있는 식당이니까 한번 시내에 가서 식사하시고 시간 되면 이제 시티투어 버스도 한번 타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시내로 가시죠. 가시죠. 어깨가 넓으시네요. 아, 지금 찍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 식당이 꽌안응원이라고 맛있는 레스토랑 이런 뜻이고 되게 오래됐고 관광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제 가는 식당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안 파는 베트남 음식이 없을 정도로 종류가 많아요. 그리고 또 이제 라이벌 또 지점이 또 하나 있긴 한데 거긴 또 야항응원. 거기도 이제 뜻은 뭐 맛있는 식당. 컨셉도 비슷하고 오늘 가는 데는 저희가 전에 영상을 안 찍었던 데라 한번 영상 좀 찍어보고 그런 의미로 가는 겁니다. 평가도 네. 갈만한 데도 아니지. 오늘도 평화로운 품이요. 우리가 이제 꽈나능원 처음 와봐요. 처음 와본다고? 네. 나도 처음 와봤는데. 여행 오셨나 봐요? 눈치 있기는 밖에서밖에 눈치가 있거든. 네. 안에 오니까 시원하네. 여기 또 알탄 형 덕분에 신세계를 또 경험하게 됐어. 신세계요? 신세계요? 근데 이제 또 되게 관광객들 많이 오는 거고 예전에는 진짜 서양 사람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이제 베트남 사람들도 고급 음식점이라고 인식을 하고 많이들 오시는 게 중에 하나인데 분위기는 중국이지. 중국 약간 고택 그런 스타일. 그냥 한번 보시고 평소 때 베트남 음식 뭐 드시고 싶었던 거 있으시면 시켜드릴게요. 한 번도 못 먹어봤어요. 반세요? 반세요? 네, 반세요. 반세요 맛있죠. 제가 알아서 맛있는 거 시켜드릴게요. 그럼 여러 가지 한번 시켜보자. 네. 사진 있으니까 편하죠. 네. 사진 없으면 절대 접근 못 하겠는데. 네, 절대 못 시켜요. 그 음식이 4회까지 되는가 보다. 책이에요, 책. 진짜 맞다. 시켜드릴게요. 라오몽 사오토이. 라오몽은 기본으로 시키고 더호진 반권디편 반세요. 반배어똥 짱. 군도 맘똥이라고 맛있는 음식이 있거든요. 아니, 다수정이 얼굴에서 나 읽었다. 영상 보셨나? 면 요리도 하나 시킬까? 해산물 볶음 드실래요? 아니면 고기 볶음 드실래요?
라면 볶음인데 맛있어요. 해산물. 해산물로? 네. 미거이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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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나지 않네. 껌순도 한번 드셔보실래요, 형수? 껌 이제 돼지고기 덮밥이야. 아. 돼지 갈비 덮밥. 껌땀순. 볶음밥도 하나 시킬까? 껌찐 해산. 찜 바까이는. 마 찜. 엄라. 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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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똥밥비요똥밥비요안 오메야요. 맥주로 할 건지. 맥주로 할 건지. 예. 맥주, 맥주. 아니면 코코넛. 이어, 이어. 똥밥비요. 오늘은 사이공이니까 비아 사이공. 비아 사이공. 사이공 싹 본. 그거. 뭐 이모마? Dạ, anh đọc lại món của mình có rau muống xào tỏi, đậu hũ chiên, bánh cuốn, thịt nướng, bánh xèo, bánh bèo tôm cháy, mì gói, cơm sườn bì, cơm hải sản, ba trứng ít la, cơm hấp dừa, bún chả Sài Gòn. Mạnh thật. Bây giờ bánh xích chất gì? Bánh gì xưa? Cảm ơn. Chào bác chó đó thôi. I love beer. I love beer. Cái mà xin mẹ chua đi. 얼음 생소하시죠? 네? 맥주에 얼음 생소하시죠? 네. 이게 베트남 얼음 맥주. 네. 얼음 모양도 생소한. 저 영상이 또 아마 처음 나올 거예요. 사이공비야. 이것도 되게 유명한 브랜드고. 하이, 아, 요. 요. 아. 혹시 타이거보다는 강해요. 목넘김이 조금 이게 딱 걸리는 느낌. 타이거하고는 또 다르게 또 색다른 맛이네. 아우, 아우. 제 개인적인 한국 사람이 잘할 만한 그런 맛이. 또 이거 드시는 분 또 이것만 드시더라고. 너무 많이 드시는 거 아니에요? 술 자체를 되게 오랜만에. 아, 네. 죄송해요, 저 때문에. 네? 맥주 괜히 시켰네요. 아니요. 근데 여기까지 한데 다 먹어야 돼. 코너별로 따로 있군요. 여기는 여기 검순 파트. 어우, 진짜 맛있겠다. 페넬라, 검순. 검순, 그거이. 내가 반배우. 반배우, 아. 반배우. 엠배우, 엠배우. 까먹, 까먹지. 제 파트. 오, 반배우. 오. 여기는 뭘까요? 짜조. 후, 짜조. 부띠와. 부띠와? 아, 그럼. 우와, 많다. 자, 일단 한 네 가지 정도 나왔는데, 형수님 드시고 싶다던 그 반쌤. 또 반, 뭐 저거. 이게 반만 나왔다, 이거 반만. 반세요. 이게 이렇게 나와 완세운데 반만 나 반세요. 그리고 이제 이게 반배우라고. 반배우. 음식 끊어. 아니 시켰네. 누가 시켰네. 반배우라고 그쪽 중부지방 음식이에요. 쌀가루로 만든 이제 떡이라고 생각하시면. 거기에 이제 새우랑 이런 갖은 양념이 올라가는 게 맛있어요. 이거.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모닝글로리 먹고. 이것도 맛있고. 베트남 서민 음식을 대변하는 껌땀. 껌순이라고 해요. 밥은 껌땀. 깨진 쌀을 껌땀이라고 하고, 등, 헤어, 돼지 갈비, 덮밥이라고 합니다. 돼지 껍데기로. 맛있어요, 이거. 보통 전반적으로는 능맘 소스로 많이 먹거든요. 그럼 나무, 볶음 요리 같은 경우는 간장 소스로 많이 드시고, 라면 먹고. 맛있겠다. 라면 드시고. 예, 고수네, 고수. 고수. 고수 드세요? 아니요, 치우려고 했어요. 고수 아웃. 그리고 이제 이건 두부 튀긴 건데 소스는 이제 만큼 이 새우젓 이빨이 삭힌 거라 좀 호불호가 좀 갈려요. 고리고리 고리고리 호불호 지났어. 근데 이게 좀 먹기 힘들면 그냥 간장에 찍어도 되니까. 네. 이렇게 드시면. 일단 깔렸으니까 일단 먹자 빨리. 네. 네. 자 드세요.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안세훈아 쌈 싸서 앞에 있는 능만 소스 찍어드시면. 아우, 잘하네요. 바삭바삭. 웬만한 소스는 능만 찍어드시면 되죠. 저는 이제
광고원입니다. 광고원. 광고원이고 월남산인데 말라 있는 라이스페이퍼를 쓰지 않고 바로 만든 그 라이스페이퍼 가지고 먹는 월남산이 아닌가. 이것도 눈만 찍어 드시네요. 맛있죠. 남프로님도 거의 다 처음 드셔보신 거 아니야? 요거 하나 먹어. 아, 요거랑 요거 두 개 먹어. 이 안에 향채가 들어있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거부감은 안 들죠. 네, 약간 무슨 민트는 가위바지. 가위바지, 가위바지. 가위바지. 역하진 않아요. 가위바지 정도는 초보자도 쉽게 드실 수 있어요. 두부튀김 맛있어요. 두부튀김. 냄새 보자, 냄새. 새우젓 삭힌 냄새. 다 좋네, 다 좋네. 약간 그 냄새 나. 뭐지, 한국나 냄새 나. 고양이 한국나 냄새. 너무 익숙한데, 냄새. 고양이 한국나 냄새는 또 처음 들어본다. 아, 진짜요? 아, 고양이 안 커봐갖고.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 맘더미 이렇게 위험한 음식입니다. 네, 해산물 볶음밥. 아우, 새우 좀 봐요. 볶음밥도 드셔보세요. 네. 초보자들도 먹을 수 있는 맛이야. 이제 특징은. 간장에 찍어드세요, 간장. 전반적으로 맛은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고 약간 중상 이 정도? 누구나 좋아할. 네, 이제 새우, 코코넛. 국물로 익힌. 국물로? 국물, 이게 음료. 코코넛 음료로 익힌 건데, 먹다 보면 코코넛 향이 쫙 나오는 거. 이런 느낌. 가서 드셔보시죠. 네. 탱글탱글하다. 살아있네. 우리 둘이었으면 이렇게 못 시켜 먹어. 그쵸. 이제 굳이 속이 열라면 1년 약속 넣어야 돼. 와야 돼. 자, 좀. 어떻게, 오늘 식사. 뜯어주세요. 베트남 와가지고 처음으로 베트남 같은 밥을 먹어. 어떻게 입맛은 맞으세요? 저는 다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이 식당이 좋은 게 진짜. 고수만 이렇게 위에 올려져 있는 스타일이라 이것만 빼서 드셔도 되고 이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같이 이제 비벼 드셔도 되는데 향신료도 많이 안 들어가고 그러니까 초보자들이 입문하기에 좋은 그런 식당이거든요. 가격은 물론 좀 있지만 워낙 시내에서 또 유명한 식당이고 고급 식당이라 조금 비싼 편이긴 한데 그래도 외국인들 사이에서는 그래도 넘버원이라 일단 식사 이렇게 했으니까 좀 시내에 걸으면서 소화도 시킬 겸 밖으로 나가시죠. 조금 와이프 생각하고 부탁을 했는데 아, 들어주세요. 아유. 고맙습니다. 아유. 시내 좀 걸으면서 구경도 좀 하시고 먼저 시내 쪽으로 방금 이제 보신 코코넛 아저씨 시내에서 좀 주의해야 될 분이에요. 어깨 지게하고 사진 찍어주고 좋더라고요. 코코넛도 팔지만 코코넛도 비싸고 어깨 지고 있는 거 사진 찍어줄 테니까 한번 쳐봐. 진 다음에 10만동 20만동 달라고 하는 거. 시내에서는 누가 말 걸면 그냥 지나치시는 게 그냥 무시하고 저 앞에 또 이제 시끄러운 기사가 있어요. 그런 분들도 좀 조심해야 돼요. 왜 때요? 와, 시쿨로 여기 다 있네요. 진짜 많다. 다 뒤도하네. 이게 이제 정상적인 이제 구두 수선하는 건데 신발 수선하고 막 그런 건데 이제 길거리에서 만나는 또 신발 막 깎아준다고 하는 친구도 있어요. 그런 친구들도 조심해야 돼. 조심할 게 되게 많아요. 다 눈탱이기 때문에 바로 눈탱이. 바로 눈탱이. 그리고 이제 호치민 인민위원회 청사. 우리나라 말로 하면 흔히 얘기하는 시청. 호치민 시청. 앞으로 좀 아시잖아요. 저
처음 와가지고. 시티투어 할 때 봤는데. 그럼 이제 앞쪽으로 보이는 게 이제 광장이에요. 윙웨이 광장이라고 해가지고. 아, 지민이 형. 아, 지민이 형 있는데. 지민이 형 있는데. 이쪽으로 하실게. 지민이 형 보러 가야 되겠네. 지민이 형. 지민이 형. 지민이 형. 따라 하셔야 돼. 아니, 땄지. 바로 시티투어 타시러 이쪽으로 넘어가세요. 남프로님 경험해보셨지만 형수님 또 그래도 한번 시내 구경 한번 하셔야 되니까. 오늘 비가 안 오겠지. 남자들이 갔을 때는 비 오고 여자 한 분 딱 오시니까 비가 안 오네. 왔다 오다 해. 20분 있다 출발한다고. 한번 타시지. 오늘의 시티투어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봐요.